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95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95번째 신과 함께는요, 천준범 변호사님과 함께 네. 기업들이 이 독점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심지어는 법적으로 제재도 받아왔고 또 어떻게 어마어마한 부들을 창출해내는지 네. 이런 얘기들 좀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독점, 반독점 및 독점의 역사를 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2부에서는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그 독점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돈을 얼마나 도대체 벌어 제끼는 건지, 그리고 그런 회사들 어떻게 벌어서 그냥 돈은 버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 제낀다 그래요. 아, 제끼는 게 뒤에 마대 차로 놓고 돈을 퍼다 담는지 네, 그런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우리 주변에도 독점이 있어요. 뭐요? 여름에 저기 뭐야, 저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아 그거 있잖아, 콩국수집. 있죠. 줄 세우지. 네. 아니 그 진짜 줄을... 조용히 하라고 그래. 아, 줄 서 있는데 떠들지 말라고.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저번에 실시로 그랬대. 누구야, 이제 에너지스트가 간 거야. 싸움 날 건 뭐 있어요? 딱 가자마자 성격 있잖아. 형 갑시다. 여기 뭐 콩국수 먹는다고 여기서. 아. 그런데 거기까지 갔잖아. 네. 한 10분 걸어가잖아. 네. 기다리자. 이왕 왔는데 거기서 불러. 근데 그거는 분명한 독점이야.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거기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콩국수 다른 집을 가냐? 다른 콩국수 집 가는 거는 제로야. 다른 백반집을 가지. 아, 콩국수를. 아니, 콩국수 먹으러 간 거지. 다른 콩국수 집 못 가죠. 거기서 퇴짜마자 또 다른 콩국수 먹으러 가는 사람 난 본 적이 없거든. 좋아, 다음에 먹거야 말 거야. 그리고 다음에 그때는 어디 가면 뭐 된장찌개 집을 간단 말이야. 그럼 분명 독점이죠. 낙인이 네.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다른 된장찌개 집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일부에 그, 모수를 그 어떻게 얘기죠. 보느냐 그 차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2부에는 독점 약간 전략이나 약간 어떻게 독점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콩국수는 이제 소위 법이 건드리지 않는 독점입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독점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술과 약간 그 품질과 우수한 품질과 입소문과 경영 전략과 이런 어떤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했던 독점은 법이 건드리지 않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여의도 콩국수집이 신메뉴를 출시합니다. 지금도 뭐 다른 메뉴도 저도 있는 있어요.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다 맛있어요, 근데. 네. 심지어 뭔가 이제 신메뉴 만약에 뭐 과미를 했다. 바꾸 좀 하자, 광고 바꾸 좀. 진짜 광고가 필요 없는데 우리 왜 광고를 안 받고 해주는 건데 왜? 그 옆에 과일 주스 집도 맛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문제 삼는 그 법이 문제 삼는 거는. 전략이 보통은 콩국수를 잘 하게 되면은 모밀국수를 하고 싶잖아요. 네? 더 팔고 싶으니까. 그리고 모밀국수 팔 때 보통은 이제 끼워서 팝니다. 이제 모밀국수를 뭐 콩국수 먹으려면 모밀국수도 하나 하셔야 돼요. 어? 아 그러면 진정사 하시는 그런 집은 아니까지. 근데 콩국수가 너무 맛있으면은 하나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허니버터 칩도 그렇게 팔았죠 사실. 네. 그렇지. 다른 걸 막 다른 테이프로 묶어갖고 묶어서 팔고 막해서. 이제 소위 번들링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번들링. 어떤 회사가 이제 어떤 작은 소위 작은 회사 작은 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더 큰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번들링입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번들링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똑같 조그만 애가 하면은 괜찮고 허니버터칩이 하면야 뭐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어허. 다른 거 과자 먹으면 근데 뭐 과자 중에 뭐가 뭐 과자는 하면... 없죠. 그런 독점이 없고. 그렇지. 새우깡 정도 하면 약간 이거 좀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새우깡은 아마도 과자 시장 전체로 잡힐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10%도 안 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번들링하는 게 소비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어제 들었지만 농심이라는 회사가 슈퍼마켓에다 자기 신제품을 깔 때 예를 들면 무슨 신라면이 아니라 산라면이 나왔다고 쳐요. 네네. 그거 팔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산라면을 받아서 산처럼 쌓아놔라. 네네. 싫으면 삼다수도 빼고 이제 삼다수는 그렇죠. 농심이 안 하니까 네. 신라면도 빼고 네. 새우깡도 빼고 네. 다 뺄 거다. 네.
어떻게 할래? 받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네. 그게 번들링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건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아니, 실제로 한다는 주류,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네. 제일 많지. 네. 아니 농심에서 소송 들어올까 봐 그래요, 형님. 네. 빨리 실제로는 밝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대표이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하고 이해관계자야 네. 지금. 팩트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예를 거죠.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꿈꾼 건지 뭐 저영범의 상상력이 참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실은 상상력의 절반을 집으로 쓰기 때문에 그 상상력만 줄여주면 더 기가 막힌데 자기 상상력의 반을 집으로 쓰니까. 하여튼 상상력은 대단하고 기억력은 형편없습니다, 저영이.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번들링이 기본 전략이라는 네, 거죠. 독점 기업이 일단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회사들은 보통 독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만들어지니까요. 뭐 라면이란 것도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라면 시장을 자기가 만들면서 독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 이제 스텝을 밟을 때 처음으로 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거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번들링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번들링 전략이 보통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똑같은 행동인데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타잉이라고 바꿔버리고요. 타잉이라고 해서 끼어팔기. T-Y-I-N-G입니다. 타잉. 그래서 번들링이 아니고 이거는 끼어팔기. 타잉이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타잉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불법적인 느낌이 오는 거죠. 아, 타잉이랑 번들링의 차이는 뭐예요? 그 행위는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은. 그런데 네. 불법은 타잉이고 네. 그냥 번들링은 부를 때 그런데 소비자가 그렇게 묶어서 팔 때 어쩔 수 없이 집게 되는 경우는 불법이다. 좀 이제 불법 소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입장 바꿔서 기업이 네. 그럼 묶어 놓으면 소비자가 에라 안 그래도 안 살려고 했는데 묶어 놨으니 더 안 사라고 반응한다면 그럼 뭐 그러면 묶을 리도 없죠. 그렇죠. 네. 즉 기업이 묶었다는 건 네. 고민하다가 야 이거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이제 미국 판례도 있습니다. 다 불법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라면 어떤 판례가 있죠? 그 스카치 테이프 아시잖아요. 네. 3M. 3M이죠. 네. 스카치 테이프를 뭐 미국에서도 압도적이었고요. 네. 이제 투명 테이프 시장에 사실상 100% 독점을 하고 있었죠. 이제 비쌌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신규 경쟁자가 진입을 하잖아요. 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게 불어여가지고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르빠주라는 회사였습니다. 그게 되게 저렴하고 좋은 이 투명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네. 공급을 하니까 꽤 잘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M이 아 우리는 이게 브랜드는 3M이 스카치 테이프를 좋은데. 비싸게 파는 거 좋아하는데 저가가 자꾸 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안 붙어 있는 저가 투명 테이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브랜드 비슷하게. 아 그래요? 그래서 팔고 있었는데 네. 그냥 팔면야 문제가 없는데 르빠주를 이제 죽여야겠다 네. 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이제 그 3M이랑 문구점이나 네. 아니, 그렇죠. 문구점이나 이제 대형 어떤 그 스테이셔너리에다가 네. 너희들 그 스카치 테이프 사고 싶으면은 이거 저가 테이프도 같이 묶어 있는 이거 다 사야 돼. 그 소비자한테 아니면 그 매장들 문구점한테 매장한테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런 거죠.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매장 입장에서는 그 나는 저거 스카치 테이프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매대. 근데 요거랑 묶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아이 모르겠다 그냥 저가니까 이걸 사요 그냥 같이. 근데 이거랑 이 르빠주라는 저가 테이프랑은 경쟁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사니까 이건 안 사. 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불법이다. 불법이다. 네. 아 르빠주는 아직 살아 있어요? 르빠주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네요. 네. 망한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안 보이는 걸로 봐서 네. 네. 그 치열한 지리한 법률 공방 또 전 사이에서 네스케이프처럼 네.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아쉽네요. 그래서 뭐 독점 기업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한 번씩 가는 게 제일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전략이다. 네네. 하여튼 번들링과 타잉. 네. 그렇게 이제 단어로 좀 차이가 있는데 타잝이 조금 더 불법적인 향기를 네. 그렇게 부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법률가들이 부른다. 행위는 네. 거의 똑같지만 거의 같은 겁니다. 아니 이건 번들링일 뿐이에요. 아니야 그건 타잉이야. 그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좀 있어 보이면 딱 저 가다가 타인데 좀 있어 보이겠네.
네. 나눠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번들링도 좀 어려운데. 네. 자, 그럼 번들링이 첫 번째 전략. 네. 또 있습니까? 일단은 독점 기업이면 또 가격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가? 네, 저가.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왔을 때 가격을 네. 후려칩니다. 그래서 후려치는 가격을 이제 프레데토리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프레데토리? 네, 프레데터라가 이제 그 맹수잖아요. 아. 네, 포식자. 네, 네. 그래서 프레데토리 프라이싱 하면은 이제 좀 학구적으로는 사실 그거를 약탈적 가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밟아 죽이기 가격이라고 좀 와닿을 하고 이렇게 프레데토리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밟아 죽이기 가격 정책인데 그거는 이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저가로 때리는 겁니다. 그 아 좀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괜찮아요. 경쟁자가 들어오면 바로 네. 괜찮아요. 욕은 변호사님만 먹어요. 네, 그래서 저가로 가면은 이제 네. 버티지 못하니까 네. 기존에 시장에 있었던 회사들은 잉여 좀 자금이 많으니까 네, 네. 버틸 수 있고, 근데 그렇죠. 신규 진입자는 못하니까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게 기본적인 또 전략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오일도 했던 불법이에요? 그것도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야, 명쾌한 게 없네 이번에는. 네. 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지. 일부러. 왜냐하면은 그냥 저가로 가면은 우리 소비자들 좋거든요. 그렇죠. 네, 어우 너무 좋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이커머스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치열한 가격 경쟁. 네, 치킨 게임처럼 뭐 가격도 저가, 서비스도 다 저가. 되게 좋은 서비스를 저가로 받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인 경우는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요건이냐면. 이제 밟아 죽여서 나가 떨어져야 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를 목표로 저가로 가면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우리 기사님이.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개복을 네. 해봐야 알지 개복을. 그래서 이제 누워봐 일단.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이 팔려고 저가로 한 거다. 네. 제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내가 어떻게 하냐. 네 맞습니다. 미래의 일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회사가 이그 약간 좀 문제 있는 회사가 다른 예를 들면 뭐 지금 확 생각나진 않지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싸게 팔면 오케이인데 네. 예를 들면 대전에서만 그 경쟁자가 나타난 지역에서만 이상하게 싸게 판다. 네. 이러면 이거는 걸릴 것 같은데?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0년대 판결에서 네. 한번 미국에서 불법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네, 아주 비슷하게.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파이를 팔고 냉동 파이인데요. 네. 냉동 파이를 캘리포니아에서 팔던 회사가 유타라고 이제 그 옆에 좀 시골 있잖아요. 네네. 시골로 가가지고 그 전략을 취했습니다. 유타에서만 있는 유타 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죽이려고 걔를 죽이려고 싸게 가격을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불법이 됐습니다. 근데 국가 간에도 그거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덤핑이죠. 덤핑이잖아. 네.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근데 소나타인데 한국에서 1,500만 원인데 미국에서 1,0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이거 네. 걸려요? 그래서 저가 정책이 그때는 근데 불법이 났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사실은 안 될 또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이에. 아 그래요? 네. 또 그 당시에만 있었던 법이 있었고요. 이게 미국이 흐름을 보면은 어떤 시대에는 소비자를 굉장히 중시하고 어떤 시대에는 소상공인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 다 정치, 다 정치인 거야 그러니까. 좀 정치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미국은 이제 공화당 행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친기업이어야 되고 소비자를 중시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보다는 친기업인데 소비자를 네. 어떻게 챙기죠? 요게 좀 미묘하긴 한데 그게 대형마트의 영업을 휴일날 못하게 하는 게 네. 소비자와 대기업을 다 불편하게 만들면서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합니다. 반대로 하면 네. 대기업과 소비자를 같이 우대하는 정책이죠. 네. 보통 대기업을 중시하는 정권이나 어떤 그 정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좋다는 것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자본이 들어가야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싸고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소상공인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잘 되는 게 소비자한테 좋다는 뜻입니까? 뭐 시장의 정책은 좀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네. 소상공인 혹은 뭐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게 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쟁을 해가지고. 특히 많이 들었어.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네. 이제. 심지어는 야단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스킬 몰랐다가 욕을 얼마나 사람을 저렇게 만든다. 네? 댓글 몇 개가 사람을 저렇게 바꿔. 원래 저런 성격 아니었거든 제가. 그렇게 해서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그 미국에서
예전에 뭐 특별 주에 사기 네. 팔았다 이렇게 걸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시대가 저가 좀 바뀌어서 전략으로 이제 네. 가다가 그 저가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가로 가면은 불법은 아니고요. 근데 저가로 가다가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그건 진짜 어렵겠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릴 장을 좀 어떻게 진짜 알아? 이 동네 변호사들은 네. 떼돈을 벌겠군요. 영원무궁이 애매합니다. 와, 이 애매함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가 이하로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원가 이하로 가야 됩니다. 어? 원가 이하여야 됩니다. 이 원가 이상으로 팔면 아예 문제가 안 되고요. 아, 원가 그래요? 이하로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원가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소비자를 피해를 줄 수 마진이 있으면 아무리 마진이 슬림해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뭐 아시겠지만 그럼, 뭐 간접비, 직접비 뭐 다 해가지고 뭐가 원가냐 그래.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가 필요해.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통신회사는 사실 네. SKT, KT 같은 회사가 원가를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감가상각도 어마어마하고 실제로는 감가상각 제로 이제 제로돼 있는 자산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비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카드 쓰고 뭐 은행에서 이체하고 하면은 문자 날라오잖아요. 네. 이 문자 날라오는 게 이제 그 기업 메시징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 메시징이 그 아주 옛날에 스마트폰 전에는 완전 중소기업 시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망이 있는 이 KT나 SKT, LG한테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재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그런 솔루션을 입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좀 커졌죠, 스마트폰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자기는 더 싸게 판 겁니다. 얘네들한테 공급하는 가격보다 도매 가격보다 소매 가격을 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이거 뭐 사가지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 그래서 그것도 공정위 이제 과징금 맞았는데 법원에서는 다시 불법이 아닌 걸로 나온 이유가 딱 그겁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네. 아, 모를 경우에도. 네. 왜냐하면 이제 제재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 이쪽에서 규명해야 돼. 그게 우리가 소한 마리 잡으면 등심도 나오고 안심도 나오고 뭐 사태살도 네.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각각의 원가를 못 만들어요. 맞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알겠어요. 그래서 통신회사의 원가 구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그런 걸 왜 안 했냐. 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거 많네. 뭐 제주도 가서 무슨 오겹살 먹으러 가면은 네. 그 한 판 무슨 뭐 뭐라 그래 무슨 한 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고기라 그러잖아. 돼지 한 마리? 뭐 특수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주도 용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실 오겹살이랑 그 목살이랑 같이 나오거든. 네. 네? 목살이 싸요. 아, 목살 안 싸요 별로. 아니야. 오겹살에 비해서는 목살이 싸다고. 근데요? 근데요? 거의 같이 나와. 네. 근데요? 근데 내가 삼겹살로만 요거 채워달라고 하면 안 준다니까? 한 판. 정확하게 가게 이름 얘기하세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 성기포. 아, 일종의 그것도 뭐 타인입니까 그럼? 뭐 일종의 그렇다. 그런 거죠? 꼭 거기만 가야 되신다면. 메뉴 없다니까. 메뉴에 1인분, 1인분도 없지. 2인분. 딱 그렇게 하면 팔게. 소중대 이렇게 했는데. 아, 오겹살 이름 이게 아니고. 딱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다른 데 가실 수 있잖아요. 네?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가기 싫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독점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기다렸거든. 아. 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가격으로 이렇게 또 독점 기업이 더 스스로 좀 공고화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뭐 다른 전략도 있습니까? 뭐 이제 첫 번째랑 좀 비슷하긴 한데 네. 독점을 물건을 독점한 다음에 지금의 약간 이제 서브스크립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물건이나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있는 소모품 파는 전략이 있습니다. 프린터, 면도날. 네, 면도날 같은 거. 잉크, 딱 면도날. 잉크, 잉크.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IBM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네. 뭐 IBM이 예전에는 그 뭐 천공 카드라고 디스켓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뻥뻥 그 OMR 카드 비슷한 건데. 네. 그런 걸로 예전에는 컴퓨터가 처리를 했습니다. 디스켓 비슷하게. OMR 카드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계속 처리했다고. 거기까지는 나도 몰라요. 네. 나만 알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사건에서 기계 네. 특허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기계는 특허 받아봤자 한번 팔면은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OMR 카드, 천공 카드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종이기 때문에 별로 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꼭 IBM 거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거기서 저 IBM에서 파는 카드 안 써가지고 고장 내면 책임 안 진다. 네. 아, 겁을 입히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예 모르겠고 그냥 IBM 카드 쓴다고. 어, 그 비싼 기계 샀는데 그거 고장나면 안 되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70몇 프로 종이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IBM이 나중에 불법으로 됐고요. 왜냐하면 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데 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데 그걸 독점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런 소모품까지도 시장까지도 먹어버린 거니까 안 된다. 그 프린터 면도기 다 불법이에요? 네. 근데 면도기가 만약에 그 당시에도 이 천공 카드라는 게 특허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쓰는 면도기가 특허 제품이어가지고 아무도 그것만 쓸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나를 그렇게 뭐 파는 것 자체가 안 되겠죠. 그냥 다른 브랜드 사도 되니까. 네. 프린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뭔가를 주고 계속 소모품이 비싸게 들어가는데 다른 대안을 만들 수도 없는 거. 그렇죠. 만약에 근데 불법이다. 프린터 업체들이 전부 다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하겠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집에 있는 저 아내분이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랑 결혼해줬거든요. 네. 공짜로. 네. 그런데 계속 소모품이 들어가요. 뭐 사줘라, 뭐 사와라, 뭐.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당하신 거 아닌가요? 독점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아름다운 얘기네요. 이건 아름답게 우리가 품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러지 마. 기계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SOC 투자도 해야 되고. SOC품 가지고 뭘? 다양한 소모품을 요구하더라고. 뭐 집 사와라. 뭐. 아, 집 소모품이네. 야, 하여튼 그래도 이 얘기는 굉장히 아름답게 또 갈 수 있겠습니다. 아, 저 이것도 편집하려고 그랬더니 요 정도 얘기는 뭐 우리가 또 둘만의 아름다운 독점적 사랑이니까. 아, 네. 독점적 사랑. 뭐 우리가 인정. 그럴 때 내가 왜 다른 선택을 못 하느냐고 따지면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거죠. 다른 선택을 전에 하시는 거니까요. 어차피 다른 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야. 지금은 이제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그 면도날이 얼마짜리가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프린터도 살 때 프린터 가격만 붙이지 말고 장당 얼마의 소모품이 들어가는지를 알려줘야. 원가가 달라지는 걸 살면 살수록. 그렇구나. 그리고 또 기업은요 소비자가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보지. 정말 이 원가가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이 면도날이나 이 프린터는 항상 결과 비슷해.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결과가 이게 너무 달라. 그렇지. 그래, 그리고 거꾸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도 또 그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 이놈은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되게 못해. 그래서 요렇게만 사고 싶은데 항상 번들링에서만 와. 타잉이야 타잉.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거. 좋았어. 좋았어요? 그런 거야. 네 맞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네. 그렇죠. 집 얘기하니까 얼마 좋니? 네. 그런 방식들로 아까 집 사오라 그랬구나. 더 했구나. 독점적. 그 지위를 점점 공고히 하려고 다들 뭐 본능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뭐 기업들은 지금 다 그런 전략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어떤 대기업들. 네네. 네. 우리도 본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 본능이죠. 네. 이것도 번들링인가? 아, 우리 방송 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안 들을 수 없게 만들지. 아니죠. 스킵이 있잖아요. 스킵이. 그러나 불시에 광고를 해버리자. 우리 또 스킵 업기로 유명한 팟캐스트 아니에요.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어느 분야에서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시장 사업자들은 항상 독점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전략들 이제 써서 독점 기업이 돼요. 그럼 그 보상은 그 꿀은 얼마나 그 기업들에게 보통 돌아옵니까? 이제 독점을 처음에 했을 때는 원래 이제 기술로 독점을 하면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지만 경쟁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면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뭐 경제학 이론에 의해 가지고 마진은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막거나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가지고 계속 독점 이윤을 누리는 거죠. 사실 뭐 지금 구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뭐 페이스북도 사실상 광고 시장 뭐 독점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독점 이윤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뭐 20-30% 이상 되는 게 독점 기업들의 특징이고
근데 뭐 좀 특이한 거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아마존이 이커머스 그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하기 쉽지 않겠네. 네. 3%면 처벌을 못하죠. 그러니까 독점은 하고 있는데 뭔가 저가로 해가지고 3% 이익밖에 안 먹고 있는 이 회사를 네. 도대체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라는 이제 진짜 논란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다른 쪽에서 돈은 벌고 있긴 하죠. 근데 그건 뭐 근데 그 관련은 없잖아요. 독점도 지위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네, 그 AWS를 네네네.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게 뭐 관련성이 있어요? 이제 크게 관련성은 없다고 해야겠죠. 아마존하고는 완전 다른 사업 부분이고 이제 그것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독점한 그런 케이스긴 하고 마켓 시어는 많이 지금 떨어졌죠. 최근에 또 뭐 이제 MS한테도 한번 큰 미국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고 네, 제다이. 네. 그래서 점점 독점력은 떨어지고 있는. 네. 온라인 예를 들면 마켓 시장 온라인 그 커머스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지배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해졌을 때는 지금보다 어쩌면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걸 더 추구할 네, 수는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존에 대한 타겟 여러 가지 이제 뭐 혐의라고 해야겠죠. 네. 혐의 중에 하나의 타겟이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이 자기 물건을 올리고 있다. 네. 아. 그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물건 마진 높은 걸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이제 영업이익률 높이기 위한 만약에 아마존이 끝까지 저가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 네. 그러면은 뭐 계속 가면 좋은 겁니다. 그냥. 네네네. 근데 언젠가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셀러들이나 소비자들이나 딴 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지금 아마존이 하는 그거는 불법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사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이 저한테도 뭐 문의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제 페이스북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데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뭐 될 것 같느냐. 왜냐면 조사가 돼서 그냥 어떤 불법이 되면은 기부를 하라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위험하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정도가 좀 위험하죠. 아, 사실은.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거고요. 네, 조사 기사가 가끔 나오고 있고요. 어디 받는 거죠, 지금?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렇게 네 개가 하고 있어요. 팡에서 네. 넷플릭스 빠지네요. 그죠? 네, 넷플릭스 빠져 있습니다. 이거 빠진 거 약간 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가? 야, 씨, 왜 우리는 나도 독점 기업인가? 중국에 사느냐 기로에서인데 뭔 지금 디즈니 들어오지 뭐 걔네 지금 심각합니다. 아 거기 지금 여기 한국에서 와챠한테 당하고 있지. 지금 웨이브 아 넷플릭스는 디즈니라고 안 하고 뒤진이라고 합니까? 디즈니 거기는 디즈니예요? 발음이 아주 디즈니시네. 아마 저희 자기 거를 먼저 내 거를 내가 먼저 띄워줬는데 그게 문제군요. 그게 그렇죠. 왜냐면은 50% 이상의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딴 데 못 가니까 만약에 이베이가 했으면 안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영화 시장으로 하면 똑같은 거네요. 50% 네. 이상의 극장망을 갖고 있는 네. 게 자기 계열사 영화를 띄워주면 네. 그 이후에 어찌 됐건 그 자체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땅땅땅 쳐서 이거 기업 분할해 그러면 네. 우리는 미국 법을 갖다가 쓰잖아요. 지금. 네,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를 갖고 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 네. 약간 각색해서 쓴다고 보면 되죠. 큰 테두리에서. 네. 그러면 그런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반독점의 폐를 보는 데서 수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소송을 걸어서. 그럼 넌 너네 뭐 뭐냐 영화 이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있죠.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겠네. 그거는 굉장히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그때도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거의 그 비슷한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인터벌만 있다는 네. 거죠. 옛날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빨리 간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MS 케이스에서도 뭐 메신저 같은 거는 네. 한국 공정위가 더 리딩 케이스가 됐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먼저 수를 했죠. 그때 네이트온이 아마 신고를 해가지고 서로 메신저인데 아니 왜 저기 MS 메신저가 저기 타잉돼 있다 지금. 그래서 네이트온 메신저가 맞아, 그거는 그런데 네. 그거는 약간 이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아무리 법률가들이라도 네, 있습니다. 약간 있겠네. 네네네. 아니, 판사도 사실 뭐 그런 거고, 그죠? 뭐 이제 그거는 미국하고 EU가 크게 네. 비슷한 이슈로 판결이 비슷한 때 많이 나오는데요. 아, 구글도 한번 네. 유럽에서 크게 먹었죠? 맞았죠. 네. 그래서 걔네들 미국 기업은 유럽 가면 혼나고 오고. 대체로. 근데 참 저도 꼭 그렇긴 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주로 유럽에서 많이 혼났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유럽 기업으로 IT 기업이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리고 옛날부터 유럽은 좀 이제 행정 규제가 셌어요. 미국은 좀 자유주의. 이제 유럽은 좀 행정 규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근데 뭐 약간 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강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같은 케이스. 그래서 우리 MSN이랑 그 네트온 싸움은 우리가 이겼어요? 결국은 가진 건 먹었죠. MS가. 네네. 그래서 네트온은 망했죠. 그 이후에 근데 네이트온은 이제 모바일에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네. 컴퓨터 메신저로서는 그래도 네이트온이 꽤 그럼요. 그 요즘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네. 이커머스 MD 분들은 네이트온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 그래요? 네네. 카톡 PC보다 안 쓰고 네. 근데 소송하면 안 되나 봐. 변호사님한테 항상 재판에서 이기고 결국 죽네. 이겼는데 뭐 살아남은 게 별로 없어.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다. 예전에 그 세럼 기술이라는 회사 있었어요. 세럼 데이터맨. 데이터맨. 네. 아, 아니 코스닥에서 날라다니던 회사가 네, 있었어요. 네. 그 회사가 결국은 인터넷 전화가 사업 모델이었는데 네. 그 회사의 그 인터넷 전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운영 체계 안에 번들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그거 가지고 막 주가도 오르고 내리고 그랬었어요. 들어는 가는 걸로. 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기는 되게 어려운 거. 아 윈도우 안에 있는데 찾으려면 막 들어간 건 맞는 이런. 그래서 놀라. 아니 우리도 있었어요. 지금 나보고 막 그 당신들이 막 아 영업해 와 그러면 내가 어디 가겠니? 응?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실어 딱 기면 거기에 게이판에 시가 함께 딱 뜨는 그거 하나 따면은 이후에서 얼마 좋아지겠어? 어. 예를 들면. 네. 아 라디오 대신 딱 그 신과 함께 딱 그 커리큘럼 뜰 수 있도록 그걸 그런 것 많이 하지 요즘에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네. 해가지고 네. 그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가서 런닝머신을 보니까 채널이 있는 거 없고 없는 게 있다고 네. 그러면 나도 맨날 그 뛰면서 그런 생각하거든. 야 여기 뭐 이게 별로 재미도 없는 이런 거 하지. 신과 함께 딱 그 유튜브 딱 띄워주면은 그 운동기계나 헬스클럽 가서 그 협상하면 되거든. 머리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또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홈쇼핑하고 이제 케이블 TV 지금 IPTV가 딱 비슷하죠, 되게 굉장히 그 자릿세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홈쇼핑들이 그 받는 돈의 대부분의 수익이 그 케이블 TV하고 IPTV로 흘러갑니다. 자릿세 아니면 7번, 9번, 11번 사이에 싹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딱 사람들 눈에 띄게 함으로써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를 채널을 딴 거죠. 돈을 받죠 홈쇼핑 회사들한테. 네네. 근데 그래요. 그래서 홈쇼핑 회사에서 물건 팔려면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뭐 거의 40%를 띈다. 네. 항상 불만이고. 그렇죠. 그 돈 다 벌어서 뭐하니 홈쇼핑 회사들한테 따지면 그거 다 케이블 TV 회사들한테 그렇죠. 다 뜯기고 있다고. 맞습니다. 니들은 떼돈 벌겠네 케이블 TV 회사들. 네. 뭐 그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하죠. 요즘은 이제 IPTV한테 다 밀렸죠. 그래서 뭐 한 달에 소비자들이 7만 원씩 내주면 모르겠는데 다 뭐 2만 1000원, 18,500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있고. 자, 독점 기업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독점 기업 잘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혹시 좀 아, 여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우리 독점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는 회사들이 뭐 좀 보이십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네. 검색 시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장으로 이제 광고 시장으로 갔고 네. 게임 시장으로 갔고 또 이제 다른 뭐 부동산이나 다른 걸 하다가 네. 2014년 정도였죠. 그때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이버가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뭐 맛집 서비스네 옛날에는 다 있었을 거예요 네이버에 그걸 다 내려놓은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네. 네이버는 그 당시에 좀 현명했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가져가다가 너무 비난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은 거고 네. 카카오도 사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신저 독점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서비스를 쓰고. 게임을 이제 애니팡으로 한번 크게 띄웠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사실상 게임이 똑같습니다. 네이버랑 가는 게 게임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컨텐츠도 가고 네. 은행도 가고 택시도 가고 그 플랫폼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데 뭐 이 이제 전략은 어떤 독점 기업도 다 했던 거라서 이제 잘 보이는 거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혹시라도 카카오가 다른 시장에서 또 독점을 소위 전이시킨다. 자기 힘을 딴 데로 너무 과하게 쓴다. 이렇게 되면 또 공정위하고 한번 만날 수 있겠죠. 아, 무슨 의미냐. 한번 만날 수 있겠죠. 아, 하긴 그러네요. 진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완전 독점적. 100%지 거의. 그죠. 이거는 네. 내가 그렇다고 딴 데 옮기는 것도 나만 옮기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힘든 일이니까. 콜라는 나 혼자 파리로 콜라 마실 수 있는데. 맞아요. 나 혼자 메신저를 어떻게 옮겨요? 네. 그러면 이건 완전 이건 독점 이슈에 걸림 진짜 여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점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지금 뭐 벌리는 건 아닙니까? 그냥 딱 보기에는 거의 모든 일을 다 카카오톡에 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중국에 있는 위챗은 이미 그 전략을 쓰고 있고요. 아, 금융까지 붙였으니까 결제까지 붙였고. 여기도 네. 뭐 뱅크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이제 그걸 따라가려다가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리브라라는 걸 내려고 하다가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요. 그렇죠. 국회 들어가서 뭐 엄청 혼나더만. 네. 네. 의회 청문회를 하는데 제가 그 중계방송을 보니까. 네. 심각하게 때리더만. 네. 아. 그래가지고 그 뭐 연합체 다 탈퇴하고 지금 이제 다 와해되는 분위기고요. 카카오도 그거 하고 싶죠. 지금 결제 붙이고 싶죠. 결제를 붙여야지 이제 모든 게 완성되는 거니까. 결제 회사 하나 만들어갖고 카카오에 소송 걸면 합의금 많이 받아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카카오 결제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할 거니까. 네. 하는데 어느 정도 또 마켓이고 올라가야서 지금 그 카카오에서 무슨 이모티콘 같은 거 사려면 카카오페이로 네.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 다른 거는 못 하나요? 안 해봤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건 못 하냐는 게 뭐예요? 다른 결제는 할 수 없냐고요? 다른 결제 할 수 있죠. 왜 안 돼? 나도 카카오페이가 나도 지난달에 디폴트로 떴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으로 이모티콘 사셨어요? 사봤는데 뭐 네. 사셨어요? 네? 뭐 사셨어? 내가 가끔 보내는 거 있어. 왜 그래, 형 이런 거. 아, 아유, 이제 이모티콘 시장도 죽겠구나. 그게 그동안 떴던 게 그냥 이런 젊은 층들끼리만 이렇게 제 사포트에 쓰니까 그게 떴던 거거든요. 이런 게 처음. 이제 아저씨도 쓰기 시작하면 또 이모티콘. 내가 솔직히 그 카톡에서 선물 주는 거 있잖아. 네. 뭐 음료수. 아, 기프티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사용한 것만 해도 한 50만 원 이상 될 걸. 안 사. 근데 어디서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 뭐 그냥 거기 뭐 환불 하나 그러는데 그 기간 나가면 또 떼고 주더라. 환불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언제 저 우리 저 김프로 휴대폰 꺼가지고 우리 회식 한번 하자. 다 사가지고 그냥 나 밀려는 거 다 사가지고. 아, 그 저한테 주세요. 하자. 그냥 제가 잘 먹을게요. 아, 그걸 왜 다 버립니까 아깝게. 한 10% 15% 띄워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사 먹을지 몰라. 넘어가 그냥. 아, 그럼 내 일을 좀 갖고 가든지. 아, 내 일을.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 두 회사 정도가 지금 아마 독점 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도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 이런 일들을 벌일 만한 회사들 잘 살펴보는 능력들을 좀 키우면 네. 혹시 좀 안 보인 잘 모르는 회사 중에 혹시 변호사님 몰래 좀 보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아 저요. 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없어. 타다 이런 건 아직은 안 되는 거죠? 타다는 사실 되게 호기롭게 이제 막 잘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 기소되는 바람에 약간 어떻게 될지. 배민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배민은 배달. 사실상 지금 이제 배달 시장 한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독점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독점 회사. 네. 거기다 뭐 결제 붙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도 네. 공정이 한번 만날 수 있겠네요. 아, 네. 이게 너무 이게 실명이 나오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네. 아니 뭐 어쨌든 이건 법률적으로 충분히 네. 그럴 가능성. 비상장이니까 뭐 괜찮아요. 네. 아, 비상장. 아, 비상장인데. 네. 자, 우리 천준범 변호사께서 쓰신 초기업의 시대 어떻게 독점 시장이 형성되고 또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흥미롭게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인 것 같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책 내용이 워낙 이제 흥미롭고 또 책이 워낙 잘 빠졌더라고요. 흥미롭게 이게 잘 넘기기 좋은 그런 책인 것 재밌어. 같기도 하고 사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이 출판사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출판사가 생긴 모양이에요. 뭐야? 네, 여기 페이지 2라고 적혀 있어서
참 이런 좋은 책이 나온 또 우리 왜 이렇게 돈 안 되는 일 도와주십시오. 아니 네. 가장 불황에 시달린다는 이 출판업을 또 해. 네. 아,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저런 경제 책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또 어떤 책 좀 골라달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차라리 좋은 작가와 우리가 좀 만나서 아예 같이 콜라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콘텐츠 중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김일구 상무나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책을 쓰지 전혀 출연도 안 한 분 이분을 보셔다가 첫 책을 만드나? 김일구 상무님도 책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좋은 저자분들과 우리가 좀 만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더 괜찮은 양질의 책들을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작게 시작해봤는데요. 저희는 컨텐츠로 지금까지 승부해왔듯이 책도 컨텐츠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출판을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전문 경영인을 저희가 네. 영입을 해가지고 출판업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예, 같이 이제 콜라보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초기업의 시대. 초 베스트셀러가 되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책입니다. 함께해 주신 도와주십시오. 천준범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도와주십시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